안녕하십니까. 애니입니다. 지금 영등포 킴코 매장에서 바이크 정비와 점검을 하고 다시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. 일단 정비 내역을 보면요. 그 가장 큰 게 타이밍 벨트를 갈았고요. 저는 그게 드라이브 벨트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타이밍 벨트라고 하시네요. 오! 잘 넣어! 오! 좀 더 잘 넣어! 오! 잘 넣어간다! 오! 잘 넣어! 오! 불러 잘 넣어! 오! 굿! 제가 잠깐 흥분했어요. 정비하고 딱 나왔는데 아침에 올 때보다 잘 나가네요, 바이크가. 아이, 그렇구만. 그래야지. 돈 얼마나 썼는데. 지금 제가 저는 이제 그게 드라이브 벨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타이밍 벨트라고 하고요. 이 킴코가 사실 좀 욕먹는 게 이 부품값이 굉장히 사악한 걸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. 근데 이 지금 타이밍 벨트 부품값만 거의 50만원이 다 되고요. 지금 공임까지 해가지고 56만원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싸게 나온 것 같아요. 60만원 넘을 줄 알았는데 50몇만원에 교체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이 이것저것 조금 정비 봐주셨고 지금 당장은 뭐 손을 볼 게 없고 한 5,000km 정도 더 타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마음 편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제가 이게 지금 사실 그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. 이 벨트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랬더니 보통 5만 6만 탄대요. 그리고 엔진 안에 있는 드라이브 벨트 그거는 한 2만? 뭐 언저리 이렇게 타는데 이 겉에 나와있는 타이밍 벨트는 5만 6만 킬로를 탄대요. 근데 지금 제게 12,000, 13,000 안 탔는데 지금 교환을 했거든요. 그 교환한 이유가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빨이 좀 많이 나갔어요. 새 벨트를 끼우는 중입니다. 지금 기존 벨트를 보면은 이거 와 지금 여기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도 벨트가 지금 보면은 이빨이 한쪽만 나갔거든요. 이쪽만. 이게 보니까 그 돌 같은 이물질이 끼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네요.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 나갔으면 군데군데 다른 데도 나갔어야 되는데 한쪽만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이물질이 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개비싸. 부품값만 요거 하나가 50만원입니다 50만.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돌 같은 게 꼈을 거다. 그래서 거기에서 우두둑 나갔을 거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, 또 제 지금 바이크가 그 벨트를 그 감싸고 있는 그 하우징이 튜닝을 해놔가지고, 사장님이 그 튜닝 하우징을 쓰게 되면 순정보다 돌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네요.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,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하게 한쪽만 이렇게 나간 거 보니까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뭐, 이거, 벨트가 무슨 그거밖에 못하냐,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이거는 사용상에 좀 부주의 같습니다. 그리고, 장력 조절이라든가 센터 조절도 좀 잘 안 돼 있었다고 해요. 네, 사장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. 여기, 킴코 영등포 대리점 사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제대로 지금 이제 새거 교환하고 제대로 했고요. 제가 뭐 타보면 알겠죠. 제가 타보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아무튼 진짜 피 같은 돈.
아, 비싸긴 비싸네요. 아, 이제 좀 정비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달려봐야겠네요. 그동안 저기 이빨이 빠져 있어서 끊어질까봐 이제 막 당기지도 못하고, 그리고 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는데, 지금 보니까 저속에서 벨트 굴러가는 소리가 나긴 나네요. 저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이 저속에서는 들릴 거라고. 근데 이제 고속으로 가면 엔진 소리가 커지니까 아마 안 들릴 거라 그러던데, 이렇게 지금 요 지금 30km 정도로 가면은 바퀴가 굴르고 있구나 하는 소리가 납니다. 근데 저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타려고요. 뭐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냥 타겠습니다. 이 정도면 엄청 거슬리진 않네요. 그리고 지금 바꾸고 나왔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브레이크가 잘 나갑니다. 아, 이거였어. 이거였는데 그동안 안 나간 거였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벨트만 바꿔도 이렇게 잘 나가다니. 두둥 두둥. 이런 거였는데 모르고 말이야. 이렇게 잘 나갔는데. 아, 잘 나가 잘 나가 잘 나가. 어? 아니구나. 내 거가 더 잘 나간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잘 나갑니다. 이따가 한번 빵 뚫린 길에서 해보고 싶었던 몇 킬로까지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오, 근데 확실히 경쾌해졌어요. 확실히 확실히 아주 경쾌해졌습니다. 아주 이렇게 잘 나가는 바이크를 말이야. 어? 지금 56만원 들어가긴 했지만 상당히 경쾌해졌습니다. 상당히 대박이네. 되게 가속이 부드러워졌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영역에서 스로틀 당겼을 때 좀 반응이 느리던 게 한 템포 빨라졌어요. 이게 안 좋다 좋아지니까 좋은 점도 있네. 어, 굿. 이 정도면 탈만하겠다. 아, 확실히 올라가네. 아, 이게 그 초반에 딱 당겼을 때 뭔가, 아, 막 이 뭔가 어? 딱딱한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. 어?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.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와 이렇게 가는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. 우와, 근데 그게 좀 사라졌어요. 그게 좀 사라졌어. 어, 괜찮네. 이 정도면,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이 정도면. 아, 그 벨트 때문에도 벨트 이빨이 나갔다고 이렇게. 아니면 그죠? 그 벨트 장력 같은 게 너무 세게 돼 있었대요. 그런 거 때문일 수도 있죠. 아무튼 아, 좋습니다. 좋아 좋아 좋아. 다른 거는 이 지금 AK50 같은 경우 다른 스쿠터들도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이것만 타봤으니까 잘 모르고 이거 얘기만 하는 겁니다. 굉장히 그 중심 이동이 좋아요. 이게 그리고 어느 분이 달리면 쭉 바닥으로 깔리는 느낌을 준다 했는데 진짜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. 무게중심이 그냥 낮다고 느껴지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작도 이렇게 선 이렇게 치고 나가서 막 선회 하는 이런 동작들, 이런 동작들을 할 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요. 아직 100인데 한번 당겨볼게요. 아, 아까보다는 확실히 잘 나갑니다. 아까보다는 확실히 잘 나가요. 실 영역대인 한 6,70에서 100km 초반까지 나가는 그게 조금 확실히 좋아졌어요. 정비를 보고 나서. 이게 이제 원래 얘의 본 모습이겠죠?
그 첫인상이 잘못된 거고. 아, 좋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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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차가 많아서, 뭐, 이렇게, 뭐, 그런 거 못하겠다. 성능 테스트 이런 거는.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. 이제 본 모습을 찾았어. 이제서야. 지금 제가 이렇게 시내에 계속 다니는 연비는 22.4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기름을 넣고 오늘 편도 40km 정도 타 거리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71km 탔거든요. 71km 평균 연비가 22. 그러니까 시내에서도 무조건 20분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시외로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25 이상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. 아마 조금 더 얌전히 타면 3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27, 8 이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연비는 시내에서 타면 그냥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확실히 고구마 먹던 그 답답함이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 조금.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이렇게 딱 출발하고 나갈 때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굿굿. 땡겨보겠습니다. 실 영역은 한 140, 150까지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거기서 더 계속 스로틀 뒤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만 좀 가속을 받고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한 140, 150까지는 쭉 올라가는 것 같네요. 뭐 이 정도 훌륭하죠. 뭐 황속을 해도 120, 130 정도로 계속 황속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아 이 정도면 뭐 오케이. 이 정도 만족합니다. 잠깐 그 신호 한두 개 구간에서 당겨놨는데도 뭐 이 정도니까, 그죠?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 벨트 소리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거슬려 하고 신경 쓰는 사람은 이 바이크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벨트 소리는 꽤 납니다. 하지만 아무튼 바이크 경쾌하고 충분히 배기량만큼 잘 나가고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저도 이제 이 정비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다른 부분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정상적인 정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또 만킬로 2만킬로 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사실 뭐 그럴 거면 티맥스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연식의 티맥스는 1000만원이 넘거든요. 제가 산 가격보다 몇백만원 차이가 납니다. 당연히 제가 오늘 쓴 50 몇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차값에서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정비하고 같은 성능으로 타는 것도 뭐 그렇죠.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T-MAX랑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T-MAX나 C650.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. 몇백만 원이. 그래서 이거를 뭐 거기다가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가격이 조금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기계는 또 뽑기라는 게 있고
또 사람마다 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 습관이나 이런 게.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, 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고, 또제 의견도 조금 참고해서, 바이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될수 있게 앞으로 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AK50 정비받은 얘기 끝내도록 하고요. 앞으로 계속 AK50 타면서 장점, 단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뿅!